무엇보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같이 여기 온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네. 사회적 지지, 친구 관계, 가족들 관계, 네. 그렇죠? 레크레이션, 취미 활동, 종교 활동 다 뭐예요? 사회적 관계예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결국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정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죠? 같이 오손도손 이렇게 같이 경로당에서 노인대학 이런 지자체 하는 활동들을 많이 나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우 축구 뭘 내가 나가 그러지 말고요. 어쨌든 간 나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교육도 받으시고 레크레이션도 네. 하시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가 중요한 사람이 부부라고 했는데 여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보 당신 해잖아요. 여보. 네. 옆에 있는 사람. 여보가 있잖아요. 아, 근데 여보를 한자로 이렇게 풀이해 보니까 보석과 같다. 아~ 보석과 같다는 거죠. 어, 여보, 그럼 보석과 같은. 여보 잘 불러줘야 돼요. 아~ 아셨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에요, 부부가요. 어, 부부가 소중하죠. 네. 어, 네덜란드 오늘 사진을 보니까 부부가 죽어서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종교가 좀 달랐대요, 부부가. 네. 근데 그 나라에서는 같이 합장을 못 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지만 손을 잡게 해줬어요. 아. 어, 살할 때 너무나 부부가 행복하게 있었어요. 죽어서도 이렇게 손을 잡았다. 어, 영화 많이 보셨죠? 네. 어, 두 분이 보면 너무나 그냥 부럽죠? 네, 그래서 부부의 소중함은 네. 우리 가정의 건강이고 행복이에요.